병원을 제 진적을 합니다. 뭐 제자가 한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 신령님 대우대천이라 해서 이때까지 신령님 잘 알고 모시고 갔을 때 봄은 봄맞이, 가을에는 가을맞이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15년 넘었는데 한 세 번 정도 하는 진적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럼 진적굿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아는 것은 제자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께 해마다 이렇게 많이 불려줬으면 불려줬다 감사하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의미로 그 감사의 진적이고요. 또 다른 것은 제자가 커가는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준비한 신령님께 준비를 하면서 진적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뭐 있었던 나날들을 생각을 하면서 회유를 하면서 뭐 그동안의 시간을 정리도 하면서 하는 그런 수면의 기간이 되지 않나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조현우 쌤이나 이명 쌤까지 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모이는 경우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의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신님이 잠깐 또 엄마하고 할머니 이야기 하시니까 또 갑자기 울컥해지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해주셔서 같이 있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늘 제자가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여태까지 받침이 되어주신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고 오늘 조금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에 하늘이 마련되는 천왕씨가 나 계시고 땅이 마련되는 지왕씨가 나 계신다. 경신생에 나는 임시 대자, 우리 작두 비올다 신령님죠. 오늘은 신사맞이 올리고 천신맞이 올리고 진정맞이 올리자고 다 신의 할머니 조시제자 모시고 신의 어머니 앞을 서고 장구 대신 동참하여 이 정성을 드릴 적에 이 대실 제당의 올든부정 쏙 거들어 갑시다. 박씨가 등임시면다. 이 정성에 신의 할머니 모시고 이 정성을 드리자니 신명에서는 눈물 나고 눈물 난다. 작은 정성 만만히 받아 우리 박씨가정 아들 딸 아들 자손 하굣길 문 열어주고 우리 대주 지극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사고 없이 이 신의 영화 주자 불림의 대신에서 같이 손길을 잡고 우리 제자 우물리고 좌불리고 어설 가자 바삐 가자 하자니 신에서는 눈물 난다. 좋아서도 눈물 나고 서러워서 눈물 나고 우리 제자 원하는 거 빨리빨리 안 오니 떼들벗어 눈물 나고 오늘 달리 부정이 있겠느냐. 이물 왕내 사람들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든데 일체야 부정 썩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오늘은 우리 제자 작두 비월당 진적하는 날입니다. 진적이라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그동안 또 신령님 전 감사하다 신령님 전 대접하는 날이기도 하고 오늘 계기로 해서 또 발전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령님 도수를 받기도 하고 이제 구청에 안이 좋은 거 그동안 집안에 안 좋았던 게 있으면 다 걷어내고 이제 신령님들을 모시려고 먼저 전환을 맑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조현우 선생님이나 저나 제자를 키울 때는 진짜 자식처럼 저도 눈물 나는 거 똑같아요.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지만 살아왔던 세월이 있고 같이 왔던 세월도 있으니까 힘들었던 시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전하궁은 33천, 지하궁은 28수, 사바세계 남성부주 해동 제일은 대한민국. 북위 영천도 다 달라, 이 영천으로 등접이여, 월천강에 나를 골라 취업할 개를 신을 잡아. 오늘날에 들었으니 신의 생이 나는 박씨로 가정하네 경신 생이 나는 임시한 명당. 예. 열두 대신 열두 찬양의 길문 열고 다시나 신장에서 다 합의 수위하시고. 예. 산지하 조정은 권륜산이라 수지하 조정은 황하수라 아장주야 대국대 시절 아래 아예복귀 길문을 열 때 차례차례 길문 열어서 오늘 박씨 가정 임신 명당에 열두 찬양의 불림 찬양의 길문 열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제 했던 곳은 제일 먼저 4대 천왕의 길문 열어서 신령님들, 12 신령님들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윤명쌤의 신딸로서 제가 윤명이를 신딸을 냈듯이 신손녀로서는 첫 번째 손녀인데 10년 세월을 넘게 있으면서 강산도 참 많이 변했는데 뭐 우리 신손녀는 거짓말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뭐 자타가 다 공인을 하는 정말로 영이 맑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경험이 있는 제자지만 또 인간으로서 한 엄마로서 이래 가기에는 아직 좀 더 미숙한 점들이 많아서 신들은 즐겁고 반갑겠지만 인간이 신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서는 고력이라는 게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여러 가지 10년 넘도록 13년 동안 오면서 이 제자가 지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겠죠. 어찌되었건 제자도 이제 제갓집이나 손님 앞에서는 신령님을 실었는 이렇게 하나의 선생이지만 또 자기가 신령님 앞에 갔을 때는 애동제자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애동 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이제 자기가 아무리 신력이 좋아지고 또 많은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신령님의 그 영역이 아니고는 제자가 그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가 이제 자기 마음 고생한 거, 인간적으로 고생한 거, 또 여자로, 엄마로, 아내로, 또 이런 부분들, 또 제자들끼리 동기간에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지금 제자들이 또 새로 났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또 자기 애동 시절이 생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 어머니, 신 할머니 모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또 자기의 뿌듯한 마음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만감이 아마 교차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정성의 부름을 받아 천상국경 길문 열고 일광칠성 월광칠성 길문 열어 이를 성순하리시니 천상국경 열두대시에 성길 잡고 들었었다. 네 명이 없는데 남의 가족 명을 지키러 가겠느냐. 네 자손의 명이 없는데 남의 가족 자손들 명주로 가겠느냐. 어찌 날 제대로 한 번도 찾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고 내로 오기나고 절개났다. 언제 불렀던 칠성이냐. 언제 대접하던 칠성이냐. 쌍무지개 다리 놓고 외무지개 싸게 잡아 이럴 때를 주스놓고 명바라 복바라 불림바라 이를 바라 우리 제자들한테 도술 바라 거머들고 불림바라 거머들고 왔구나. 질승에서 눈물 짓고 오늘날에 손길 잡고 들었었다. 신당은 떨어져 있다 해도 신이 떠납니까. 자손 찾아 내려가고 뿌리 찾아 내려가서 들어가자 하니 아무리 부정이라고 치니 안 들어가겠냐. 도술 없어 안 지키겠냐. 지키긴 지키지만 더 이상 줄기가 너무 힘이 들고 그런 도술 없었으면 내려오지도 않았다. 너를 선택하지도 않았다. 제자가 네가 힘이 든다고 비켜가고 네한테 어떻게 다 맞춰줄까. 제자도 큰 대신에서 길문 열어주시니 이 또한 너한테 가서 길을 열어 내 도술 빛나게 너를 통해 쓸 것이고 만인간은 이제는 쉴 새 없이 놀 새 없이 그 용기도 줄 것이고 그 전기 또한 줄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심장이 쪼이듯이 쪼우는 것도 네가 깨우치고 가면 그 또한 가라앉혀서 도와줄 것이니 사회받아 용신은 내 손길 잡아 물할머니 물 대신해서 써 길문도 한번 열고 하자. 박씨 가정에 오늘 대신님들 하나하나씩 찾아가자고 이 제자가 여태까지 10년을 넘게 이렇게 와도 아직까지 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찾아가는데 많이 모질하고 부족하지만 오늘은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악사님들하고 이렇게 식구님들 다 같이 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자가 조금씩 차례차례대로 노력하는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차례차례 들어오시는 대로 받아보겠습니다. 성공해. 오늘 4대 천왕의 길문을 열고 일곱은 칠성이라 칠성이 있네. 대신님네 분명하다. 오늘날에 열두 대신 내 동참하고 열두 천왕 길문을 열어 열두 대신님네 대동하고 불림한 천왕 불림한 대신 대통하여서 임시제자 내가 왔다.
오랜만에 노는 할머니 우디예요. 그렇지. 오늘 무덩이 엄마가 머리를 아무리 때려도 우리를 몰라주니까. 내가 그래도 아빠야 마음 다 눌려놓고 어 바람같이 불어도 내가 꽉 잡아놓고 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우리 아빠야 하고 박동자하고 손잡고 할머니 그래. 제가 왔어요. 그래 내가 해보게. 해보소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우리 끼지 룰루랄라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해야 좋아지지 할머니하고 엄마가. 어 듣지 말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딱꾹 열어졌어. 눈 떠졌어. 이제 눈 뜨고 활기차게 할 거야. 올라와서 솟아나. 솟아나야지. 다녀고 할 거야 할머니. 아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고 뭐 좋은 날, 기쁜 날, 뜻깊은 날. 네, 이때까지 그냥 좀 계속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놓치고 간 부분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되짚어가고 선생님들의 깊은 조언들을 다시 한번 알고 가고 그리고 신령님들의 그 마음도 한 번 더 알고 가고 깊이 새기고 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애동이가 되는 것 같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령님을 맞이하고 그 마음으로 맞닿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되었다 이런 거는 한순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뭐 감에서 한 번씩 자만할 때쯤 되면 신은 되돌아보게 하는 때가 되니까 그 또한 오늘 뜻깊은 어떤 생각도
나고 그리고 반성의 시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차곡차곡 좀 더 전진해서 오늘 많이 와주신 분들의 뜻깊은 이 마음을 다 받고 신의 어머니 말씀, 신의 할머니 어떤 말씀 차례차례 이렇게 잘 새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모든 기운을 힘껏 많은 분들에게 전장을 해서 쏠 테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바랍니다.